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19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정답은 없었다. 삶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았다. 해답을 찾는 과정일 뿐이었다. 각자 인생에서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럴듯한 답은 세상 이곳저곳에 널려 있었다. 이것도 저것도 정답이었다. 제가 이 정답은 없었다 이 글을 딱 접하는 순간에 감사스마일도 인생을 살면서 이게 옳고 이게 맞고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꾸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기본 그런 원칙이라든지 저의 그런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바꾸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정말 삶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 이것들을 갖다 지켜나가시면서 여러 가지로 해답을 갖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정답을 갖다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한줄 명언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최근에 감사스마일에게도 많은 분들이 이제 내집 마련을 언제 해야 되느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신문 기사라든지 또 얼티메이텀님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게 되면 내집 마련을 갖다가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먼저 부동산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신문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 먼저 얼티메이텀님의 부동산 인사이트 무주택자들은 정말 선택이 어렵겠군. 점점점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13개월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인천, 서울, 경기 모두 하락을 멈추고 상승 반전했는데 해당 통계를 보시게 되면 정말 전국이라든지 수도권, 지방 정말 이 하락을 멈추고 이제 바닥을 다질 것으로 희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얼추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전문가분들이 이제 하반기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하락을 멈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감사 스마일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고, 물론 현재와 같은 금리 상황에서 당분간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대략 14개월 정도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바닥을 다진 듯 해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2021년 하반기 정점을 찍은 상승률과 거래량 모두 1년 만에 지금 12월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종종 이제 그 얼티메이텀님이 블로그를 통해서 이야기해왔던 것들을 말씀 좀 드리면 작년 연말부터 올 3월 정도에 시장이 출현했던 초급매를 잡았던 무주택자들이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커다란 수익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스마일도 제가 작년 12월, 올 1월, 2월, 3월 달까지도 삼성별도의 급매들 좀 잡으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걸 잡으셨던 분들은 정말 괜찮은 선택을 하신 거고 물론 그때 잡지 못했던 분들도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이런 내집 마련을 갖다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작년 12월과 올 1월, 2월 달 그런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보지 마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많은 무주택자들이 이미 작년 연말부터 시장에 출회되었던 초급매 가격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당시의 가격이 기준점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떨어졌잖아. 이 바닥을 갖다가 알고서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이 올라갈 때 이렇게 사셨던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이미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 바닥을 갖다 봤던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이 가격으로 매수를 갖다 한다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바닥을 저도 알 수가 없고 많은 전문가들이 바닥을 갖다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갖다 할 때는 가격을 보지 마시고 내 여건과 그런 상황을 갖다가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러한 경우에 이제 주택가격이 강보합으로 바닥을 차근차근 다지다가 야금야금 상승하게 된다면 기준가로 인해서 대부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내가 보는 주택 구입에 유리한 시기인 올해를 대부분 그냥 시장을 쳐다만 보면 이제 보내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시라는 말이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이라도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얼티메이텀님은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세계 경기 변수라든지 세계 경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서는 상승론, 하락론 정말 팽배하게 서로 간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승론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또 하락론 이야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이 지금 이 단계를 갖다가 보아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하반기 시작하는 7월이 지금 이제 집중호우라든지 장마 그리고 또 무더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에 관심이 좀 덜할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1월부터 6월 달까지 또 6월에 지금 통계를 갖다 보는 것처럼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무주택자들이 정말 아 이걸 지금 내가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정말 선택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갖다가 얼티메이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도 같고요. 일단 이래저래 살펴봐도 2023년 하반기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몇년 뒤에 아 2023년에 집을 샀어야 됐는데 라는 아픈 기억에 반복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따가 마무리에 제 이야기를 좀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데일리의 박경훈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6월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 전환, 지방 하락폭 축소됐다. 방금 전에 이제 지난달 6월에 전국 주택가격 동향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주택가격 동향을 보시게 되면 정말 이제 가격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매매가는 작년 12월에 비해서 1.98% 하락한 이후에 정부의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가지고 1월에 마이너스 1.349, 뭐 이렇게 쭉 되다가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0.22%로 좀 매월 하락폭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05에서 0.03%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 뭐 1기 신도시 뭐 분당이라든지 2기 신도시 동탄, 광교, 판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서울이 3월, 4월 달 움직였기 때문에 빠르면 고양시로 넘어오는 게 3개월, 늦으면 6개월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말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된다고 하면 고양시 아파트 가격도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폭에서 많은 부분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헤럴드경제의 박자연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무주택자들 분들께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실 텐데, 집값이 떨어진다더니 왜 자꾸 오르는데 부글부글 화가 난다. 이런 이야기의 기사입니다. 서울 8주 연속 상승했고요. 반등이 본격화됐다. 전문가는 입지 좋고, 적정 가격대는 매수해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B씨도 매수 타이밍을 고려하면서 기다렸는데 최근 집값이 반등하는 추세여서 당혹스럽다. 하반기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급매가 별로 없어 고민하고 있다. 원하는 아파트 매매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은 우선 관심 단지에 청약을 넣으면서 향후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는 30대 직장인 C씨는 유튜브라든지 전문가들이 하락을 이야기해서 지난해부터 매수 시점을 미루고 있었는데 머리로는 자꾸 집값이 내려갈까라고 생각하지만 점차 반등하는 시장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혼란스러운 심정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박원갑 수석 의원님께서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시장 흐름을 보고 매수 타이밍을 따지다 보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본인이 선택한 가격을 정하고 그 선에 해당하는 매물이 나오면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12월, 그러니까 2021년 10월이 고점이므로 그때보다 20%, 수도권은 30% 빠진 선이면 괜찮다고 분석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2021년 10월이 아니라 아마 2022년 10월로 해서 조금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는 불안한 반등세를 예상했지만 어쨌든 간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준석 대표님 생각은 다른 여건을 따지기보다 입지를 중심으로 매물을 살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정말 전망은 무의미하다. 소득이 오르게 되면 실물 자산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 금리와 호가를 고려하기보다는 입지부터 따져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 신문 기사 하나만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정순우 기자님의 부동산 전문가들 추가 하락 가능성 없다. 살 거면 올해 안에 사라. 2023년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를 했었는데 전문가 5인에게 전망 전략을 물었습니다. 금리 인상 충격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나타났던 집값 급락세가
올해 들어 수춤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시장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요. 인상 속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절대적인 금리가 높아가지고 매수 수요가 활발하게 살아나기는 힘들다. 또 집값 자체도 원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수출, 그다음에 거시 경제 분위기도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시장 상황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서 강연에 전문가 다섯 분에게 향후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종환 연구원장님께서는 내년 상반기에 반등할 것이다. 서울 집값 전망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또 금리라든 실물경제, 주택 매수 시점은 하반기 중에 해야 된다. 그리고 유망 상품은 강남, 용산, 여의도, 목동, 성수동 아파트 상가주택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고준석 대표님 같은 경우에 추석 이후에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뭐 노원, 목동, 압구정, 동탄, 광교, 가천, 광명, 하남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재경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강부합을 갖다 전망을 했고요. 서울 및 인접지역 신축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을 주목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박갑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자주택자 투자 심리라든지 또 하반기 중 또 올라갈 것이고 서울 도심 재건축 재개발 일산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양시를 또 이야기해 주셨네요. 이상우 인베이더 투자자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지금 들어갈 것 같고 또 상승폭이 확대가 되는데 매수 시기는 필요할 때 저하고 생각이 너무 같아요. 그리고 서울 과천 광명 분당 하남을 갖다가 앞으로 주목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추가 하락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다섯 분 모두가 올해 안에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섯 명 모두 실수에다라면 올해 안에 의사결정을 내리고 움직일 것을 추천했는데 추천 매수 시점을 묻는 질문에 두 명은 하반기 중이라고 답했고 두 명은 지금이라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필요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 스마일 생각은 지금 하시고 만약에 지금 조금 힘드신 분들은 늦어도 올 하반기 이내에 12월 전에는 매진 마련 계약을 갖다가 체결을 하시라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뭐 떨어질 거라는 그런 의심을 갖다 한 명도 하지 않았고 특히 이제 뭐 아까 전에 이제 박갑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산을 주목해라고 했는데 고양시 아파트는 정말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아파트 지금 뭐 6억대 7억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평택이라든지 뭐 밑에 경기 남도 쪽은 10억이 넘어가는데 물론 역세권 아파트긴 하지만 서울 접근성이 이렇게 좋은 고양시가 아직까지 6억, 7억이 머물러 있다는 건 좀 말도 안 되고 지금 조금 이제 삼성벨트 쪽에 있는 아파트들 준신 쪽 같은 경우에는 8억에서 9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정말 조만간 9억이 넘어가고 10억도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더군에 이제 내가 아파트를 갖다가 어디를 장만해야 될지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지축과 더근 그리고 삼성벨트, 창릉천 벨트에 사시다, 매수하시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이제 킨텍스의 미래가치라든지 JDS 지구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킨텍스 주변 아파트도 나쁘지 않고 또 서해선 라인이라든지 3호선 주변으로 해가지고 또 한 5년, 10년을 내다본다고 하면 일산이라든지 정발산 주역, 그다음에 일산역 쪽 같은 경우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감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어떤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통된 의견은 도심과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심 집중이 앞으로도 최소 10년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서울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이 유망하긴 하지만 아무리 빨라야 저는 8년, 늦어도 10년, 15년까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 들어가는 일산이라든지 철도교통 호재가 있는 이제 고양시를 갖다 주목하시면 아직까지 30평대 5억에서 1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목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동탄, 광교, 과천, 광명, 하남 여기를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고양시, 고양 특례시를 갖다가 주목하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또 내년에 GTX-A 또 개통 소식도 있고 저는 신분당 석부 연장도 긍정적인 소식이 곧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향후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결정적인 변수가 여기까지가 있는데 일단 금리라든지 세계 경제라든지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주택 공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고향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이 더더욱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향 특례시에 신축 아파트라든지 또 지금 준신축 아파트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정부는 주택 공급이 꾸준할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내놔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갖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아무리 빨라야 3년인데 3년 불가능하고 5년 윤석열 정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 들어온다. 그리고 창릉 포함해서 3기 신도시도 아무리 빨라야 2027년, 2028년 첫 입주기 때문에 지금 2023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은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도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저는 10년 이내에 준신축 아파트를 갖다가 주목하는 것을 더더욱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하는 사람이고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또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반전되고 있구나. 특히 이제 올 초까지만 해도 3월달, 4월달에 역전세 때문에 집주인들에게 이제 저 이사 나가겠어요. 이제 10월 만기이신 분인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집주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올 하반기가 되면 달라질 겁니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연락이 왔냐면 세입자가 그냥 거주하겠다. 그 대신에 이제 전세금의 일부를 갖다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반환해 주는 걸로 해서 어차피 그분도 이제 전세 가격이 내려갔으면 새로 집을 갖다 구해서 이사를 가는 게 이익일 텐데 전세 가격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삼성에 있는 실제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 가격이 올 하반기에 역전세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고양시 특히 이제 삼성멜트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되지는 않지만 아파트도 30평대가 지금 5억대로 지금 다시 회복되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삼성에 있는 이편한 수상도 아파트도 4억대 파리 타입이 그렇게 지금 되기 때문에 일단 역전세가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지금 앞서서 박갑수님께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0평대가 5억에서 7억대, 5억에서 7억 사이에 살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 뭐 지축이라든지 대금 같은 경우는 이제 9억 아래로도 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9억, 10억에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지금 물론 5년 이내에 아파트가 8억, 7억, 9억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내집 마련을 갖다 해야 될 타이밍을 갖다가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당장 준비가 되신 분들은 필요할 때 하셔야 되고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내집 마련을 꼭 하셔야 된다. 저는 추석 이후에 상승폭이 확대해야 된다는 이 고준석 대표님과 생각이 좀 같은데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8월 26일에 일산에서 이제 대국 수사선이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배차 간격 그리고 또 8월 말 전에 신분당 서프 연장 예타 결과도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늦어져도 9월달, 9월 말에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23년 하반기에 주택 가격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 집값은 더 이상 이제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또 서울과 인접해 있는 특히 뭐 광교라든지 뭐 판교라든지 뭐 마곡이라든지 서울 뭐 주요 지역이라든지 뭐 하남이라든지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고향 흥내시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올 하반기에 내집 마련의 타이밍을 갖다 꼭 잡으시란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무주택자들은 정말 선택이 어렵겠군이라는 이 부동산 인사이트 얼티메이텀님의 이 인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더 읽어보시고, 정말 이 부동산은 나만의 인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스마일도 계속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내집 마련 하시라는 거죠. 제가 저에게 내 집을 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집 마련을 갖다가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집 마련을 늦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신혼이다라고 하면 5년 이내, 뭐 10년 이내를 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로 언제까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전세 가격은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전세를 갖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월세 살아야 되는데, 이제 아파트 30평대도 150만 원 미만 월세가 없어요. 다 180에서 200만 원 정도 주고 이제 월세를 사셔야 됩니다. 고양시를 예를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 300만 원을 월세 주고 살아야 됩니까? 어차피 그러면 내집 마련을 갖다 해서 그 이자를 갖다가 하면서 약간 좀 긴축 재정으로 해서 대출을 또 상환해 나가면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단은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감사스마일 생각은 내집 마련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고 지금처럼 가격이 하락해서 반등하는 시기에 장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 이런 시기에 내집 마련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더 비싸게 2024년, 2025년도에 벌면 지금보다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항상 집값은 비쌌어요. 내가 살려고 했을 때. 제가 14년 전에 집 분양을 받았을 때도 비쌌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5년 전, 3년 전 지축이라든지 삼성에 있는 아파트 4억대, 5억대도 다들 비싸다고 했습니다.
지축에 센터를 푸르지 5억 대인데 비싸다고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사람도 제가 상담해드렸고, 힐스테이트 삼성역 4억 대 분양가 나왔을 때도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아시잖아요. 2배 이상 올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비싸다는 생각을 갖다가 갔더라도 아, 비싼 거지만 앞으로 더 비싸진다라는 생각을 이걸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이야기 드려도 제가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집 마련해 줄 수 있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조언을 해줄 수가 있고, 제 방송을 갖다 듣는 분들만큼이라도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 인사이트를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면은 정답이 존재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무주택자로 살려고 하신 분들께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언제까지 무주택으로 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내 집 마련 시기를 조금 앞당겨라.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는 좋은 시기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특히 고양 특례시 아파트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감사스마일에게 문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